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20년 안에 10억 모으기요. 5년 안에 내집 마련하는 겁니다. 행정고시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꿈이 아닙니다. 꿈으로 가는 과정에서 세우는 단기 혹은 장기 목표일 뿐입니다. 목표를 꿈으로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1억을 만들고 나면,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할수 있을까요? 막막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허무함마저 밀려옵니다. 내가 왜그 개고생에서 10억을 모았는지,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꿈을 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세계 일주하기, 주부 모델로 도전하기, 라틴 댄스 대회 나가기. 그러나 이 역시 꿈은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즉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면 좋지만 바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버킷리스트를 꿈으로 장식하는데 일종의 데코레이션일 뿐입니다. 꿈이 아닌 버킷리스트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심을 잃고 샛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 명문대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전교수로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런 건 꿈의 축도 못 깁니다. 그건 당신의 꿈이 아니고 남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꿈을 대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꿈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기관장이 되는 게 진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기관장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급을 하려면 저도 잘해야 되지만, 이 회사 사정도 그 같이 맞물리게 되더라고요. 배가 막 늘어나는 신조발조가 많고 배가 늘어나는 회사일수록 진급이 빨라요. 하지만 그 배가 자꾸 줄어들고 배가 몇척 없으면 진짜 진급이 힘들거든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뭐 배가 이제 회사에 한두 척밖에 없는데 어떻게 진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이제 기관장 되긴 됐는데,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꿈이 기관장이라 했잖아요. 기관장이 되고 나서 와이프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진짜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기관장이라는 꿈을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인생 다산 것처럼 와이프한테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진짜 많이 혼났고, 그래서 아, 진짜 기관장 되는 게내 꿈이 아니구나. 내 진짜 원하는 꿈이 뭘까?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제 꿈이 그거였어요. 딱 40살에 월 소득 2천에 자산 30억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제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목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 똑같죠. 기관장도 그렇고, 월 매출 2천만 원에 자산 30억도 목표일 뿐이에요. 자꾸 목표를 내 꿈으로 그 인정하는 순간 조금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우리 가족이랑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도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선박기관술을 이제 후배들한테 또는 아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또는 후배들한테 연락 와요. 아, 기관장님, 우리 배 지금 이렇게 되고 상황이 이런데 조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는 막 요즘에는 카톡 같은 게잘 되니까 그냥 새벽에 띵똥띵똥 와요. 형, 큰일 났어요. 우리 배 지금 뭐 셧다운 되는데 리셋이 안 돼요.
와, 뭐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안 돼요.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걸 대신 제 생각대로 조치 사항을 내주고 결과를 얻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도 쌓이고 저는 더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꿈을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장이 되겠다고. 근데 좋은 영향력이 뭐냐? 세상에서 기관술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장이 되겠다는 게 이제 제 꿈이에요. 이 꿈은 정말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노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제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오늘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은 이런 건데,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꿈은 뭔가요? 우선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서로 좋은 모습으로 한번 언젠가는 만났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